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1월달, 2월달 이제 가정과 교육론 기본과정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가 두 개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제 교육과정 총론 쪽 내용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오늘 일정표하고 내용들 같이 드린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잘못 가져와서 원래 OT께 지금 어마어마한 양이 많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지금 빼놓고 왔네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제 1월 달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가정과 교육론 최재형 교수님 책 갖다 쓰는데 지금 준비가 안 되신 선생님들도 사실 계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네, 일단은 네, 한번 뒤에 확인을 해보고 나서 네,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월하고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정과 교육론 책을 처음부터 들어가진 않고요. 왜냐하면 그 지금 과정이 가정과 교육론을 처음 배우신다는 그 전제를 깔고 하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수업 모형이라든가 이런 걸다 아신다고 전제를 깔고 하는 수업이 아니라 저 수업 중에서도 가정과 교육론을 처음 들어보시거나 한 번도 가정과 교육론 이 책으로 이제 배워보신 적이 없거나 아니면 배우셨더라도 이제 충분하게 이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을 전제를 깔고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의 챕터 1으로 들어가서 가정과 교육의 철학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책을 덮어요. 이제 되게 굉장히 어려운 파트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챕터 1이 이제 마지막에 들어가고요. 이제 오늘 들어갈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해보셨을 때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부터 내용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체하고 이제 교사의 전문성 파트를 오늘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교육과정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OT 하는 양을 봐서 요 부분은 뭐 이렇게 날짜하고 그 내용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눠놓긴 했지만 수업 진도에 따라서 조금 더 빨리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미뤄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수 전문성하고 시간이 되면 교육과정 조금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이제 세 번째에서는 수업 모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육학을 하시게 되면은 수업 모형을 중심으로 보시면 조금 빨리 따라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 모형하고, 그 다음에 수업 모형이 되면 평가를 들어가고, 평가까지 다 되면 이제 설계 쪽으로 들어갈게요. 왜냐하면 그 설계 모형을 하려면 수업에 뭐 학습 목표 여러 가지 요소들까지 골고루 아셔야만 설계 전반적인 부분이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약간은 챕터들을 이렇게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을 감안을 해서 섞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어 이제 일정표를 보시고 그다음에 요 일정표는 프린트 2페이지에 있어요. 얇은 거 프린트 2페이지에 보시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서 이제 같이 보고 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체 일정표 같은 경우에 프린트 1페이지에 있는데 올해가 수업 일정이 조금 특이하게 짜이기는 해요. 기본 과정이 없는 대신에 지금 프린트 1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1년 일정으로 지금 보시면은 이론 과정이 6월 달까지 쭉 진행이 돼요. 6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 지금 가정과 교육론이 이제 1월, 2월 목요일 날 오늘 수업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3, 4월에는 가정과 수업 방법과 수업 실현이라 그래서 최재형 교수님 그러니까 한국교원대 교수님들 책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안 쓰고 싶지만은 작년 문제, 올해 문제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더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책을 갖고 이제 정리를 한번더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2월 달에는 금요일 날 수업이 하나 더 있어서 이제 주거 파트를 정리를 할 거예요. 한달 동안 이제 주를 다 정리를 하게 되고.